선선한 휴일 오후. 플로르가 딸 베네리스와 함께 인수위원회를 찾았다. 오랜만에 맞는 휴일에 그녀는 베네리스와 함께 하루를 보내기로 했다. 미처 정리하지 못한 서류와 물건들을 가져오기 위해 잠깐 인수위원회에 들른 모녀. 6개월 넘게 이곳에서 일했지만 그동안 너무나 바쁜 시간을 보낸 탓에 베네리스를 데려온 건 처음이다. 저거 혼자 딸을 위해 대통령 흉내도 내보는 플레르. Mesdames et messieurs, bonjour. Tu sais comment prendre une photo? 한때 올랑드 대통령이 섰던 단상에서 번갈아가며 기념 사진을 찍는 플레르 모녀. 모처럼 엄마와의 시간을 갖는 베네리스는 뭘 해도 즐거운 모양이다. 플로리는 딸에게 짐을 다 챙긴 후 영화를 보러 가기로 약속했다. 지난 6개월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던 사무실. 너무나 바빠 자신에게 시간을 내주지 않은 엄마에게 불만이 많았던 베네리스는 올랑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걸 원치 않았었다. 엄마가 더 일을 많이 맡게 될 것이라는 걸 영리한 베네리스는 눈치를 채고 있었던 것이다. 베네리스도 플레르처럼 초등학교 2년을 월반했다. correspondait pas à notre idéal, à nos valeurs, et qu'on voulait travailler pour un autr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Tant mieux. 총선을 앞두고 플레르는 당선이 거의 보장된 지역구 출마를 제의받았지만 거절했다. 유리한 상황을 이용해 권력이나 명예를 얻는 일은 그녀 자신이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 위기와 실업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프랑스. 그 해법을 모색 중인 올랑드 정부의 젊은 장관 플레르의 행보에 언론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방송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보좌관이 다음 일정을 재촉한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하려는 올랑드 대통령을 돕기 위해 그녀의 발걸음이 바쁘다.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함께 고생했던 대선 캠프의 사람들을 오랜만에 만나기로 한 날. 프랑스의 유력 언론들은 플레르를 끊임없이 노력하는 뛰어난 정치인으로 올랑드 정부에서 가장 날카로운 인물로 평하며 차세대 정치인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자신에 대해 다룬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그녀는 자신을 따라다니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 Le fait que je sois née en Corée peut faciliter, même si je n'ai pas la culture coréenne et que je ne parle pas coréen, peut faciliter la relation avec la Corée. Et je pense qu'on a des intérêts commerciaux, des intérêts diplomatiques et économiques à développer. Donc moi, je serais heureuse de pouvoir participer à l'enrichissement de cette relation diplomatique et économique de la France avec la Corée. Ça serait intéressant. 건드리지 않기로 결정한 상처였고 문을 닫아둔 정원과 같은 것이었다.